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구글, 블랙록 투자 대만 태양광 기업과 협력 300MW 조달 기대. 구글이 태양광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블랙록이 투자한 대만 기업 뉴그린 파워와 손을 잡았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위한 행보입니다. 구글 측은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이 파이프라인에서 최대 300MW의 태양 에너지를 조달해 대만 데이터 센터 캠퍼스와 클라우드 지역 및 사무실 운영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출하량 2분기 연속 감소 전망. 시장 조사 업체 LSEG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출하량이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가 신형 모델의 부족으로 인한 수요 둔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 발표를 앞두고 6.0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실적 발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동 긴장 고조와 허리케인, 국제유가 2% 이상 급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허리케인의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휩쓸고 있는 등 미국이 허리케인 시즌에 접어들매 따라 미국의 석유화 인프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백악관 재입성 전망에 치솟는 미 국채금리. 미국 대선을 앞두고 TV 대선 토론 결과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 공약의 여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표 공약인 감세 추진으로 인한 관세 인상, 이민 억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가 급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 국채 금리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7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가만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조금씩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내면서 국채 시장이 다시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 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랠리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등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란 기대로 하반기 첫 거래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0.13%, S&P 500은 0.27%, 나스닥은 0.83% 각각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말 발표될 6월 고용보고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크게 둔화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전 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6% 급등하는 등 니콜라를 제외하고 전기차는 일제히 랠리를 했습니다. 니콜라는 오늘도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0.62% 상승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5월에 48.7%에서 48.5%로 소폭 하락하며 제조업 활동이 2분기에 3개월 연속 침체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소폭 상승과는 다르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제조업 공장의 물가 지수가 4.9포인트 하락한 52.1%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가 3.9%포인트 상승한 49.3%로 소폭 개선됐고, 생산 지표는 1.7포인트 하락한 48.5%, 고용 지수는 1.8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6월 30일 프랑스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33.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7월 1일 오전에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은 28%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고,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 르네상스와 그 지지 세력인 앙상블은 20%의 득표에 그쳐 3위로 밀려났습니다. 공화당은 6.7%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1차 투표의 참여율은 66.7%로 지난 2022년의 총선에 47.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민연합은 2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총리를 배출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극우 정당이 프랑스 의회에서 다수당이 돼서 집권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2024년 6월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시장 예상치 51.5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를 의미하지만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는 49.5로 경기 축소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생산지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신규 수주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규 수출 지수는 증가를 유지했으나 최근 6개월 중 최저 신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지수는 10개월 연속 축소 구간에 있었지만 50에 근접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량 증가와 수출 지체로 완제품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차이신 직후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했지만 시장 신뢰와 유효 수요 부족이 여전히 큰 도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2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한 연 2.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2002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20년 만기와 50년 만기 국채 금리 또한 최근 몇 달간 사상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의 원인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한 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꼽힙니다. 정부는 재정 차입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나 금리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채 매수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 채권의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NZ뱅크의 전략가는 이번 채권 랠리는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분기에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약 2.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일 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희토류 생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새로운 관리 방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가 환경 보호와 국가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희토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로봇, 분사무기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적인 12가지 이상의 금속그룹인 희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희토류 수출 및 분리기술과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의 채굴 및 정제량은 자원 매장량, 산업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 및 가공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불법 수익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이 5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의 국내 총 생산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전 분기 대비 0.7% 감소했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2.9% 줄었습니다.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1에서 3월 분기 GDP 수정치는 전 분기 대비 0.5% 감소하고 연율로는 1.8% 축소된 개정치에서 추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하락의 주요 원인은 국토교통성이 과거 데이터를 다시 수정한 결과 공공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GDP 기초통계 중 하나인 건설종합통계를 수정하면서 공공공사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들은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완만한 경기 회복이라는 주장이 의문스럽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의 주요 문제는 여전히 절약을 지향하는 약한 개인 소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 장관은 미국이 중국산 도자기나 의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듯이 우리도 중소기업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산업의 이 저가의 중국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으면서 따라서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관은 이번 관세 인상이 관련 규정이 제정되는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무역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세율 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향후 수익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향후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마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 아마존의 전체 자본 지출은 줄었지만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소매 창고보다는 첨단 클라우드 장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데로로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지분 지출 지중은 전체의 53%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도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류 컨설팅 업체 마크 울프라트 대표는 아마존이 앞으로 몇 년간 최소 216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새 에어팟에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애플의 공간 컴퓨팅 기기인 비전 프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만 TF인터내셔널 증권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애플이 2026년부터 카메라 모듈이 장착된 에어팟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는 애플의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를 인용한 것입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페이스 아이디처럼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비전 프로의 공간 음향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에어팟을 착용하고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방향에 맞춰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 카메라는 사용자가 허공에서 하는 제스처를 인식할 수가 있어서 비전 프로의 손 추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잉이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20년 만에 약 6조 5천억 원에 다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스피릿은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9 기종의 도어 플러그를 공급하는 업체로 지난 1월 이륙 직후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보잉은 스피릿을 2005년에 분사했지만 여전히 최대 고객이었으며 이번 인수로 항공기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 관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협상에는 에어버스도 참여했으며 스피릿은 에어버스와 별도 계약을 맺은 후 보잉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보잉과 스피릿 이사회는 7월 1일 거래 조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보잉은 스피릿 주식 1주당 $37.25로 평가를 하면서 주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잉은 최근에 737 맥스기 추락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연방항공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57조 중국 시장 놓칠 수 없다. NC 펄어비스도 공략 가세.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년째 중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국내 게임사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흥행과 함께 중국 내의 K게임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2017년 사드 보복 한한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기회의 땅 그 자체였는데요. 올해 게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게임성을 검증받은 IP 기관 신작들을 중국에서 현지와 함께 속속 출격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시장 재진입 확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올해 중국 출시 예정 게임입니다. 우선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위메이드는 미르 M과 미르 4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K게임 열풍을 중국에서 처음 주도한 뒤 글로벌 게임사가 된 시초는 바로 위메이드였습니다. 2001년 출시한 미르의 전설 2는 국산 게임 최초로 중국 동시 접속자 5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출시 23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IP 규모는 수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한령이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가 판호를 사실상 반급하지 않아 신규 게임이 중국 시장에 상륙할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 게임의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국내 게임 산업 중국 수출 현황입니다. 2018년 가장 둔화세를 보이다가 그나마 2022년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으로 뒤바뀌고 있고요.
2022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판호를 발급받기 시작했지만 중국 진출이 흥행 보장으로 직결된다라는 공식 자체는 깨진 상황입니다. 그나마 성과를 거둔 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M 그리고 넷마블의 신석기 시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도전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게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 꾸준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흥행에만 성공하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고요. 중국 게임 시장은 지난해 기준 3,029억 6,400만 위안에 달합니다. 게임 이용자 수도 6억 6,80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시장임은 분명하고요. 게임사들은 던파 모바일의 흥행세를 이어가겠다라는 각오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매출 추이입니다. 2018년 40조 5,878억 원에서 2023년 57조 4,050억까지 껑충 뛴 상황입니다. 한중 양국은 올해 5월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판호 발급 확대 및 저작권 협력 등을 위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사 등 관계부처와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이용자 수 6억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등 텐센트와 배급 계약을 이미 마쳤고요. 철저한 현지화로 제2 전성기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위메이드도 신작 연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의 저작권 협력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에 꽂힌 최태원, 하이닉스 103조 쏟아 HBM 선두 굳힌다. 네, 이번에 SK 소식 전달드립니다. SK그룹이 사업 리밸런싱을 통해 2026년까지 80조 원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점찍은 AI와 반도체 때문인데요.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조 원의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방만한 경영으로는 한정적인 SK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최 회장은 SK 경영 전략 회의에서 AI가 불러일으킨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큰 상황이며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에 나섰고요. AI 산업 선봉에는 SK 하이닉스가 섭니다. SK 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총 103조 원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특히 HBM 등 AI 관련 분야의 재원의 약 80%인 82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SK하이닉스가 53%를 차지하면서 단연 1위를 굳히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연간 투자 추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2023년부터 더 껑충 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SK하이닉스가 추진해온 캐파 확대에도 더욱 속도가 붙어질 예정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서비스 등 계열사 투자로 AI 밸류체인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AI 관련 서비스 확장과 고도화에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5년간 3조 4천억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태원 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 나서겠다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HBM의 반도체 투자 80%를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규 팹을 늘려 생산 능력을 키우고 미국에선 대학과 첨단 패키징 협업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에도 3조 원 넘는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 신기술로 차 실내 더 조용하게 15조 시장 정조준. 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도로 등 자동차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을 줄이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신 헤드폰처럼 자동차 내부에서도 주변 소음에 방해 없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현대모비스는 불가리아의 자동차 음향 기술 전문 업체인 SPB 오디오 랩과 차량용 오디오 기술인 아레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아레나 시스템 등 차량용 오디오 기술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영화 감상 시 탑승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흡음재, 차음재 등 차량 부품이 필요 없어지면서 차량 무게와 연료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차량용 오디오 시장은 인포테인먼트의 고도화와 함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 풍절음 실시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 감상되는 몰입감 개선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혁신 칵핏도 선보였는데 차량 인포테인먼트 고도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대기업 회사채 발행 38조 역대 최대. 네, 이번 소식은 회사채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크레딧 채권의 강세를 보이자 차환 또는 신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에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추이입니다. 우선 2020년 30조 725억 원에 육박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38조 4,347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역시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채권 발행 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대기업의 올해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발행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고요. 그룹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발행량이 1조 원대였던 하나와 신세계 그룹이 발행량 증가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채를 발행했고요. 신세계그룹은 아픈 손가락인 신세계건설이 6,500억의 신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아시안 합병을 앞두고 재무 안전성을 위해 대한항공이 8,500억을 조달해 나섰고요. 그 외에 CJ그룹, LS그룹 등도 상반기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기관 투자자가 자금 집행을 재개하는 연초에 주로 집중이 되는데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로 그해 회사채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부담에 채권 발행을 미뤘던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조달을 크게 늘려왔고요. 시장에서는 연내 미국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한국은행 역시 하반기에 적어도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크레딧 채권 발행 및 수요는 호조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채권 가격 상승 시기에는 자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가 많아져서 하반기에도 이런 투자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전년 대비 7.2% 증가의 크레딧 채권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신세계, 한진 발행량이 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SK는 1조 이상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하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재고 급감에도 소비 위축 뚜렷, 2분기 재료 성장 암운 짙어져. 네, 우선 이번 OCI 홀딩스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신설과 전기차 생산 확대 등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인 OCI는 비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추진하면서 저평가 해소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OCI 홀딩스의 실적입니다. 지난 2021년도보다 껑충 뛴 2조 6,497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1분기 매출액 전 분기 대비 34%, 영업이익은 52%나 증가세를 연출했고요. OCI 말레이시아 법인은 1분기 정기보수로 생산량은 소폭 줄었습니다만 매출은 1,612억 원, 영업이익은 374억 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공장에서 연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3만 5천 톤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친환경 수력 발전을 기반으로 알리백 요건을 충족해 초고순도 제품으로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일시적인 캐즘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까지 올린 상황인데요. 중국산 폴리실리콘으로 제조한 태양광 모듈의 동남아 우회 수출 관세에도 유예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대중국 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인데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연간 3.5만 톤 공급해 나가고 있고요. 알리백 요건 역시도 충족돼 중국산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개선에 영업이익률은 12% 넘게 늘었고 PER도 PBR도 0.46배에 그쳐 저평가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힘의 헤드라인입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날아오른 항공주, 화물 기대감도 솔솔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을 맞은 7월 첫날 항공주가 줄줄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7% 넘게 올랐고요. 대한항공도 1%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지도주의 부재로 인해서 좀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던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와 거래대금이 17조 정도로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주도주의 향방이 어디로 갈릴지에 따라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항공주가 좀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7월부터는 어닝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 기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표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동안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 특히 관련했을 때 뭐 고환율이라든지 고유가 피해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 다양한 요소들이 주가의 하락을 견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굉장히 과했고 오히려 앞으로의 성수기 시즌 그러니까 여름부터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앵커님도 이제 여름 휴가 좀 계획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썩썩 날리시는 거 보니까 네. 계획이 없나 보네요. 아, 혹시 우리 팀장님 휴가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 좀 예정하고 있는데 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까운 데 가긴 한데 예. 주변 분들 보시니까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여행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항공주를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들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혹은 상승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YOY 대비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 원래 버리고 가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주가에 반영을 한 상황들 그와 대비했을 때 1분기 같은 경우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 실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항공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화물에 대한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게 SCFI 지수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BDI 지수도 전고점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상운임 관련했을 때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경우가 천 단위에서 좀 놀았다면 이제는 3,500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현재 물동량 자체가 작년 대비했을 때 3배가 넘게 상승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물량 자체가 화물에 대한 부분들, 특히 항공 화물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도 국제선 화물량 자체가 2009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5월 같은 경우에도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이 YOY 대비했을 때 16%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여객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수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천공항도 제가 한 좀 일이 있어서 한 달 전쯤에 갔을 때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공주 왜 안 움직이지 할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Q 쪽에서의 증가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지금 데이터 자체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지켜봐도 좋을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점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대형 항공사도 대형 항공사지만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LCC였잖아요. 저비용 항공사 측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LCC 같은 경우에도 좀 탄력적이긴 한데 다만 LCC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라는 특성 자체가
성장 섹터는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지만 좀 앞으로의 뭐 성수기 시즌이라든지 혹은 매크로 지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체크를 해서 바닥에 샀을 때 한 무릎이나 한 허리 정도에서 파는 전략을 취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날아오르게 할 모멘텀이라기 보기보다는 제가 앞서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화물에 대한 물동량 증가하고 있고 여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그럼 지금 항공을 사야 되나? 그러면 중장기로 봐도 되는 건가? 3분기 실적을 기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궁금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볼 필요는 없고 좀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유가와 그리고 고환율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항공주 혹은 여행사 같은 경우가 매크로적인 요소에 따라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좀 좌우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보게 되었을 때 LC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주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키워드로 고환율과 고유가로 잡아봤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특히 항공 같은 경우가 좀 항공유가 여행 영업이익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은 리스를 하는데 리스하는 데 있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에 피해가 가는 매크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유가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될 것인지 달러가 강달러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따져보다 보니까 현재 항공주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현재 환율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지 혹은 주변국들의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주변국들의 문제입니다. 현재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도 약세 흐름들을 펼치고 있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를 했는데 구구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좀 적은 차이로 승리하게 되면서 좀 유로 가치는 상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총선 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은 아직 금리 인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보게 되면 관련했을 때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엔화 같은 경우도 38년 만에 최저치. 제가 어제 엔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엔화가 이렇게까지 싼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일본 정부에서 방어를 하고 싶어도 강하게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 매입 규모를 언제 줄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에 좀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번 7월 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좀 당장 엔화를 방어할 생각은 그렇게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약세 흐름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안화의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국채를 매입하려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결국 유동성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위안화가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세 흐름들이 펼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도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절적인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여행 시즌이기도 하고 난방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어나는 부분들 특히 허리케인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자체에서 타이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만 미국이라는 대선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의 대결에서 좀 밀린 경향들이 있어서 바이든이 다시 한번 유권자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장기는 아니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변수 이슈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항공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좀 중장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잡기에 대한 좀 접근은 가능하다. 다만 유가라든지 환율 같은 매크로 변수를 좀 파악을 했을 때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지 여부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판단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티웨이 항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개별적인 이슈가 2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2대 주주가 바뀌었고 지분 약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11%에 대해서도 콜옵션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이들이 매입을 했을 때 매각 단가가 3,290원. 그런데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700원대이다 보니까 현재 매입을 한 그 주체가 지금 기업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 가격대에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가격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심을 돌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항공 화물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 영업이익이 5천억 원대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화물운임이 10원이 증가할 때마다 20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직전 대비했을 때 40원 정도 높다 보니까 약 800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LCC와는 다르게 계절적인 편차가 크지 않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3분기에 대한 성수기 효과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LCC보다는 현재 접근을 한다면 대한항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일면 수혜 섹터는 항공,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신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진영입니다. 네, 일단 진영은 ABS, ASA 소재를 활용해서 가구, 가전제품 등의 표면에 마감재인 고기능성 산업용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24년 매출액 비중에서 83%가 넘어가는 이 가구용 시트는 한샘 그리고 한솔 홈데코 등 이 국내 가구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수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ABS와 ASA에 대해서 한번 소재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도와 내구성 그리고 내후성 뭐 색상이나 아니면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ABS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필요한 실내 가구로 꼽히고 있고요. ASA 같은 경우는 정원용 의자, 테이블 등 야외 가구에서 많이 쓰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정용 시트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냉장고 내장재 그리고 에어컨의 이 외장재 등에서 납품을 하면서 이 14% 수준의 매출액 비중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2.9% 증가하며 91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흑자 전환을 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에 가구용 시트 사업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이 전년 동기 낮은 기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제한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전망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진영에 대한 주된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외 전방 업황 부진에 따른 이 기존 주력 사업의 영업 실적 하락과 두 번째로 신사업 가시화 시점 지연이 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한번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 나올 수가 있는 이 악재는 대부분 노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4년 1분기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세를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사 수요가 2분기 이후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성장세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연동된 흐름을 보이는 국내 가구용 시트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해외 매출액의 이 50% 이상 비중인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이전과 같은 성장폭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분기 프리미엄 제품이 이 PMMA 출시, PMMA 같은 경우에는요. 내후성, 내스크래치성, 착색성이 우수하고 또 무독성으로 인체에 무해한 그런 특수한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고객사의 공장 재정비로 인해서 이연된 수주 물량의 반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저하고 흐름의 영업실적 성장 가능성이 현재 높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전방지 필름 양산 본격화 시 25년 영업실적에 대한 눈높이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전방지 필름 같은 경우에는 PCB 및 반도체 제품의 이 정전기로 인해서 이물 그리고 먼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고요. 진영의 신사업 중 양산의 이 가시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테스트 과정에서 기존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으나 기존 주력 사업의 이 외형 성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는 이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 고객사와 이 추가 공급 논의가 가능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전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자회사 한국 에코에너지는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대해서 강한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이익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같은 경우에는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에서 500도의 이 고열로 가열해서 만든 기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에코에너지는 24년 2월에 HD 현대 오일뱅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열분해유 초도 물량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5월에 미국의 5월 부인 이직 보고서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전 리포트에서는 진영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내용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다양한 힌트와 함께 전문가 인사이트도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